안녕하세요. 잼미아가 인사합니다. 오늘 또 호피밭에 왔는데요. 또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물에서 이렇게 볶고 돌아다닌답니다. 이렇게 볶고 한참 볶고 돌아다니면 이 허리가 다 떨어져 나간답니다. 그러면 저 밑에서 꾸중물이 다 나가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호피가 한 점씩 가끔 보인답니다. 이렇게 계속 하루네 그러고 있어야지 또 호피도 한 점이라도 볼 수가 있답니다. 저는 아주 깊은 데는 못 가고 어지간 깊은 데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싹 다 비비고 댕긴답니다. 그러면 운동도 되고 좋답니다.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자세히 본답니다. 여기가 한점 보이네요. 호피는 이렇게 또 빛이 난답니다. 호피는 좋기는 않지만은 그래도 또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요. 색깔은 이쁘죠? 엄청 잘 나왔네요. 오늘 이렇게 재밌게 잘 났다나 오늘 잘 보이네요.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크구만요. 호피는 황호피가 좀 새끼네요. 호피는 다 그런대로 조금 볼만하지 않니? 아주 좋은 호피는 아니네요. 여기는 개업인데 개업인은 질감도 틀리고 숙마도 잘 안 됐고 그랬네요. 그래도 볼만하죠. 또 어떤 호피가 좋은가 또 서로서로 보고 보면 좋죠. 거의 없네요. 그래도 안 들었다나 제 생각 봤으면 봐주세요.
이거 야채 좀 무리했는가 몸이 좀 만져갖고 좀 그랬는가. 진짜 못생겼죠. 요 호피는 어른네요, 어른. 멋있고 또 좋은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이건 너무 이쁘죠? 진짜 호화차나니 이쁘네요. 이런 것은 불 안 써도 흐느긋네요. 아이고 이쁘다. 이 호피도 아주 썩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네요.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산처럼 물룩물룩하기도 하고 또 바위처럼도 되고 변화가 멋있게 나왔네요. 여기가 이쁜 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죽어가네요. 더럽게 그런가 봐요. 물이 오염이 돼갖고 이쁜 고기가 이렇게 죽어가네요. 사람도 우리 더러면 이렇게 되겠지요. 아이고 불쌍해라. 살아서 어디로 가야 될 건데. 또 우리 슬라맛이 멋있는 동물을 한 점 잡아왔네요. 진짜 멋있게 나왔죠. 진짜 멋있다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는 아주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색깔도 이쁘죠. 아, 또 괜찮아. 지금 뭐
있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슬러 맛이 뭉치토를 또 이렇게 해놨네요. 이 호피도 우리 슬러 맛이 또 이렇게 한 점 했는데 이거는 좀 그래서 쓸만하네요.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만은 괜찮죠.